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2차 전지 분리막 기업 WCP가 공모가를 6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WCP는 지난 14일과 15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실시했지만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상장 주관사인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이번 수요 예측에는 국내외 총 759개 기관이 참여해 33.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최영근 대표이사는 확정 공모가가 희망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은 있지만 참패로 여기지 않는다며 4천억 원 이상의 공모에 성공한 것에 의미를 두며 상장 이후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사측이 제시한 공모가 희망 밴드는 8만 원에서 10만 원이었습니다. WCP는 내일부터 이틀간 일반 청약을 진행한 후 오는 3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약 2조 218억 원이며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 올해 조 단위 시총 규모로 상장에 성공한 두 번째 회사가 됩니다.